연식 대비 키로수가 워낙에 쩔어. 이게 키로수 때문에 이게 천차, 시세표라는 게 천차 자체가. 반갑습니다. 저 4월에 영상을 찍는데, 야 비싼 차죠. 정말 비싼 차 영상 한번 찍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런 뭐 대형차, 고급차들이 워낙에 많아서 필요하시면 언제 전화 남쪽 카톡 주시면 제가 좋은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 뭐, 잠깐 설명 제언 드릴게요. 벤츠 G클래스, 제언 보시고요. 자, 연식은 2017년식. 자, 노트, 이게 왜참 대단한 차냐면, 이게, 연식이 한 5년, 2000, 제언 달게 보여드렸는데, 이게 키로수가 2만이 안 돼요. 정말 요 정도 컨디션 2만도 안 되는 차. 그러니까 세워만 났다는 얘기죠. 진짜 어디 잠깐만. 그래서 차 컨디션이 워낙에 좋습니다. 자, 워낙에 대형차고 차 키로수에 대비해서 감가율이나 이런 게 너무나 큰데, 자, 있는 그대로 키로수 2만도 안된 차. 와, 보시면 그냥 정말 좋습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이렇게 겉가속 보여드릴 텐데요. 아, 참, 언제나 좋아요, 알람, 구독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 이차 컨디션 같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언제 전화나 카톡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서 겉가속 같이 옵션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네, 보시면 정만에 보시는 바디인데요. 아, 뭐라 해야 되나요? 이게 좀 투박하다고는 하긴 하겠지만, 워낙에 대형차라, 야, 차는 좋다, 맞다보다 이제 그냥 모양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차 컨디션 상태, 타이어 휠 상태, 자, 보여드리고요. 자, 보시는 그대로 잔기스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관리 상태, 자, 해드리고요. 자, 보시면 이제 T타이어. 휠 상태 정말 좋고요. 자, 있는 그대로 정말 깔끔합니다. 네, 측면을 보는 바디인데요. 아, 이쁘죠? 뭐안 비싼 게안 이쁜 게 이상한 거죠. 1억 2500짜리인데. 자, 보시면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차를 판매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차 컨디션을 위주로 영상을 찍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와이퍼 상태 보시면, 룸밀러 역시 기스가 없나가 제일 중요하고요. 차 사용감이나 이런 것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영상을 거기에 컨디션을 좀 맞춰서 찍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타이어 휠 상태 굉장히 좋고요. 자, 옆에서 보시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야, 뒤에서 보는 바디인데요. 웅장하죠? 그좀 이런 말을 해주시면 가격 대비 디자인은, 야, 예, 제가 좀 잘, 요 차에 대해서는, 자, 컨디션이나 이런 건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상태는, 자, 깔끔하고요. 예, 여기 천장 상태도 이렇게 보여드리면 굉장히 높아요, 차 자체가. 네, 전반적인 컨디션인데요. 자, 보시면 검은색에 워낙에 차 자체가, 자, 보시면 전반적인 컨디션, 뭐 4륜에 2륜에 뭐 전부 은색에 검은색 바디가 이쁜 것 같긴 해요.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뭐 시동이 안 걸리는 것도 이상하겠지만 정말 깔끔하게. 자, 19,172km. 자, 컨디션 상태 그냥 뭐 사용한 적이 거의 없고요. 옵션 상태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륜, 사륜 뭐 이런 거 1, 2, 3다돼 있고요. 자, 오디오 상태, 특히 벤츠의 감성은 정말 보시면 뭐 뭔가를 많이 살려놓았다는 게 보이고요. 자, 후방 카메라 있는 그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이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열리는데, 뭔가가 꽉 찼습니다. 자, 차 상태가, 자, 윈도우 버튼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고, 자, 원, 투, 쓰리 뭐 이런 것도 이제 잘 되어 있고, 보시면 투박하다고. 자, 보시면 가죽 상태, 깔끔합니다. 자, 뒷좌석 이렇게 보시면 가죽 상태 이런, 자, 전반적인 선팅 상태는 여기 보시면, 뭐 열선에 뭐 윈도우에 뭐 잿더리에 사용하는 적은 전혀 없습니다. 자, 있는 그대로 이 상태 정말 예쁘고요. 이제 엠블럼 벤츠 층고가 되게 높아요. 높다는 거 보여드리고, 자, 예, 안전벨트, 이제 트렁크라고 해야 되죠. 와, 진짜 넓어요. 보시는 그대로 뭔가가, 자, 매트, 수전 매트, 그다음에 커버까지 잘 해놓고요. 아, 여기 보시면 뭔가가, 아, 큽니다. 예, 측면을 보는데, 아, 조수석 쪽인데, 자,
메모리 시스템 확인 다 되시고요. 만지는 옵션 상태. 자, 무르신 베르 벤츠 가지 상태. 자, 옵션 상태. 자, 여기 없으면 보여드리고요. 자, 적재형. 자, 바닥도 역시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있고요. 자, 있는 그대로 옵션 상태. 까이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가지 잘 됐습니다. 보시면, 네. 깨끗해요. 예, 이거 뒤쪽에서 보시면요. 약간 엉따도 있고, 채돌이도 있고, 이스가 다 있네요. 벤츠에요. 이런 보이시죠? 가죽 상태. 진짜 깨끗해요. 가죽 상태는 뭐, 흔적이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 자, 천장 상태를 쭉 보셔도, 이제 깔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전반적인 이제, 천장 상태 보시면, 이제, 룸밀러, 이제, 천장에, 그런 것 보시는 것이고, 자, 보시면, 검정색으로 이제 전반적인 느낌이, 아, 어두워서 그런가요? 좀,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벤츠, 요거 정보 착, 이렇게 제가 정원 딱 보여드리고요. 자, 요 차가 이제 보시면은 연식 대비 키로수가 워낙에 짧아요. 이게 키로수 때문에 이게 천차, 시세표라는 게 차차 자체가 워낙에 이제 편차가 좀 심합니다. 그리고 차가 요즘에 좀 추구가 늦다 보니까 좀, 뭐 타시기에도 괜찮은 차 같고요. 자, 언제 이차 마음에 드시면 전화나 가끔 문자 주시면 되시고요. 컨디션. 자, 이제 재원. 자, 제시 가격 제가 이렇게 싹 항상 이렇게 제시가 올려드립니다. 요거 다 받는 거 아닙니다. DC해드립니다. 예, 이제 전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 가격이고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DC 좀 되시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벤츠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컨디션이나 상태는 정말 잔기 싼 없이 정말 깔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차 영상 끝나면 이제 성능 점프 올려드리니까 보시면 되시고요. 제시 가격도 이렇게 슉, 슉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 제시 가격 보시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저희가 항상 홈페이지가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더보기 보시면 홈페이지 주소 있으니까 딱 클릭하시고 네이버 다음 구글에서 1942 중고차 치면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매물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수수료도 없고 가격도 DC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자 벤츠 이렇게 잘 소개시켜 드렸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